우선 테일러 급수 전개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급수 전개는 플러스 1 것을 xi에서 전개를 하는 겁니다. i, h, 플러스 두번립은 xi, 2 팩토리얼의 h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의 f의 세번립은 xi, h 3승 플러스 네번립은 xi에서 h 4승 플러스 다다닥 이렇게 가는 게 테일러 함수죠. 그럼 xi 대신에 x0을 여기 넣어주면 x의 1은 f의 x0 플러스 프라임의 x0 x1 마이너스 x0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 두번미분 x0 x 마이너스 x0의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f 세 번 미분하고 x0에서 3번 미분하고 x1 마이너스 x0의 3승 플러스 4 팩토리얼 x 4번 미분한 x0에서 4번 미분하고 x1 마이너스 x0의 3승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fx는 여기서 25x 3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88이고요. 그다음에 x0는 1, x1은 3이 되죠. 그래서 h가 2가 됩니다. 자,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해서 0차부터 3차까지 하는데 0차는 자, 여기까지 구하면 0차고요. 여기까지 구하면 1차고 여기까지 구하면 2차, 여기까지 구하면 3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값들은 이 값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값들을 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0차를 먼저 구해보면, 0차 테일러 급수를 구해보면, f의 3은 f의 1이죠. 그렇죠? f의 1은 주어진 함수가 25의 1 마이너스 6, 1제곱, 플러스 7 곱하기 1 마이너스 88.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62가 되고요. 그래서 0차 테일러 급수는 마이너스 62가 되고, 1차 테일러 급수는 f의 3은 f의 1 플러스 f 프라임 1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f의 1은 마이너스 62고, f'의 1은 75, 1, 마이너스 12의 1, 제곱, 플러스 7이 되고요. 이 값은 70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62 플러스 70 곱하기 2는 78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는 F3은 F의 1 플러스 F'의 1 곱하기 2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를 1에서 두번 미분하고 2의 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다 구했으니까 우리는 F 더블 프라임의 1만 구하면 150에 1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얘는 138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62 플러스 70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138 곱하기 2의 제곱. 자, 얘네를 다 계산해 주면 354가 나오게 됩니다. 그 354가 2차 테일러 급수의 값이 되는 거죠. 3차 테일러 급수는 F3은 F1 플러스 F' 곱하기 2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 더블 프라임 1 2의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f의 세번 미분, 1에서 세번 미분하고 2의 3승입니다. 그러면 이까지 값은 다 알기 때문에, 얘만 모르기 때문에 얘를 구해주면 세번 미분하고 1은 150이죠. 그럼 얘네 값을 다시 적으면 62 플러스 70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138 2의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은 6이죠. 3, 2. 그리고 150 곱하기 2의 3승이 되고요. 얘를 계산하면 554가 됩니다. 자, 0차일 때 마이너스 62, 1차일 때 78, 2차일 때 354, 3차일 때 554가 되고요. 실제 값을 계산을 해보면 실제 값은 F3은 25 곱하기 3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7 곱하기 3 마이너스 88이 되고요. 이 값은 544가 됩니다. 자, 이거를 참 상대오차를 구하면 여기다가 적으면 참 상대오차는 544. 이게 참값이니까 참값에 554죠. 빼기 마이너스 62 곱하기 100 111.19%. 자, 두 번째 참 오차를 똑같이 써주면 154, 554, 빼기 78 곱하기 100은 85.92%. 자, 얘를 적어주면 554, 554, 빼기 354 곱하기 100은 36.10%. 얘는 554, 554, 54 곱하기 100은 0%. 그래서 이 함수를 구할 때 3차까지 구해주면 오차가 0이 된다. 참 근사 오차가 0이 된다. 3차까지 구하면 아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